페난델레지앙 제주어 뉴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태풍 피해 농가신들의 휴경을 조건으로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겐 고람스다. 경어제 논한 제주도는 재난재해 예비비 27억 원을 확보하여 월동작물 피해 농가에 휴경 보상비를 지원할 거란 고람신게 마심. 작물별 보상비는 당근은 1헥타르당 360만 원이고 지실은 소백 80만 원, 양배추는 370만 원이란 햄신게 마심. 교통체증이 심각한 제주국제공항 교차로 구간에 지하차도 개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엄쟁 고람수다. 제주시가 곧는 걸 보나냥 제주공항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공항에서 용문로 구간 도로 개설 사업과 동서 지하차도 개설 사업을 지난 5일 발주하였지 마신 게 경헌디 이 사업에는 250억 원을 들여근해 우회도로 미개설 구간과 도두동에서 월성사거리 900m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 개설 사업을 벌일 거랜 고람신게 마심. 경호곡 지하차도는 540m 길이로 개설이 되는 뒤 오는 2021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할 거랜 고람신한 댕기는 뒤 하영 불패는 홀태주만은 헛설썩 이해불게 마심.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내창범람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시 한참 복개 구간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내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란 고람수다. 제주시는 한참 복개 구간에 대하여 지난 11일자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여 쓰게 경헌한 양 제주시는 약 300억 원을 들여근해 내년에 기본설계를 하고 2021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거란 고람신게 마심. 경호곡 제주시에서는 설계 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공사 방법과 공사 계획 등을 결정해 나갔겐 고람신한 관심들 잘 가집서예.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해분하네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 출범하였쟁 고람수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은 요자기 제주도의회 도민회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요란근에 출범해신 디앙 4.3 희생자 유족회관 제주 4.3 연구소,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120단체가 초매하여 특별법 개정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양한 운동을 벌이킨 햄신게 마심. 특히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허곡,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도문 특별법 개정이 시급화된 어멍, 지난 2일 개회헌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삼은 거 닮읍디다. 경헌한 양 이 단체는 다음 돌 꼬정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호연근해 그 결과를 국회관 청와대 등에 전달하고 국회를 대상으로는 개정 촉구 활동을 얻겐 햄신게 마심. 전국에서 체암으로 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비가 지원될 거란 허염수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소대 질병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혼맹신들의 최대 300만 원석 지원 얻겐 고람신게 마심. 교육비는 온라인 수강료나 특기작성 학원비, 병환치료 등을 위한 체제비 등 본인이 원하는 항목으로 신청하면 된다는 햄신게 마심. 희망자는 11월 8일 고장 신청될 없어예. 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당에서 마루로 들어갈 때 그 중간에 있는 길다란 공간을 말합니다. 대충 널로 되어 있는데 표준으로 옮기면 톱마루가 됩니다. 왜 난간이라고 하나요? 난간이라고 하는 그것은 대체적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해당되는데 제도 집에서 볼 때의 난간의 위치가 가장자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난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난간은 육지 난간이랑 다른 점이 있는 건가 마시? 육지부 난간과 제주도의 난간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육지부의 난간은 정자 같은 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마감 시설이라고 하면 제주도의 난간이라고 하는 그것은 마당에서 마루로 들어가는 중간에 있는 길다란 곳이기 때문에 표준어 퇴마를 해당됩니다. 발음만 난간이 같을 뿐이지 그 기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쓰는 난간이라고 하는 것을 표준말로 옮길 때에는 난간이라고 하지 마시고 퇴마라고 하셔야 됩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에 떠른 대체 여행지로 국내에서는 우리 제주도가 1위로 뽑혔진 하였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관광객 1,300여 명신들의 설문조사를 해신디양 일본 여행을 계획해난 69%가 여행을 취소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하였진 햄신게 마심. 일본 여행을 취소한 관광객 43.8%는 국내 여행으로 목적지를 바꾸하신디양 이 가운데 제주도를 선택한 응답이 31.5%로 진로 높았진 마심. 경호고향 강원은 20.4%, 부산은 16.7% 순으로 선호허염증 고람수다. 2020년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이 내년 2월에 우리 제주에서 열릴 거란 허염수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은 양 내년 2월 3일부터 9일고장 일주일 동안 제주 월드컵 경기장과 강창하 경기장에서 열릴 거란 말씀게 이 대회에는 중국과 호주 등 몬타커형 요답게 나라에서 참가를 하는데 양 오는 10월에 조추첨 허영근에 제주에서는 4개 나라가 경기를 치를 거란 고람신게 마심. 제주도과 서귀포시는 요번 대회 유치를 위허영근에 막 애를 써신디 양 지난 6월 대한축구협회를 방문하고 너문돌은 아시아축구연맹 실사에서 호주를 제청근에 최종 선정된 거란 허영신게 마심. 제주시가 오는 11월 말고장 어르신들을 소경근에 부당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떴다방을 특별 단속헌된 고람수다. 이번이 단속헌은 대상은 양 하간 사은품으로 어르신들을 꼬셔근에 허위 과대광고를 허먼 고가로 제품을 폴거라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소경근에 판매하는 홍보관 어곡 체험관 등 마신게 단속반은 떴다방이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것 담대 넘엉 시니어 감시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허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치경찰광도 합동단속을 벌이킨 고람수다. 올 들어 제주시는 경로당 등 147바띠를 대상으로 시니어 감시단을 투입허용 요다번에 걸청근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허여진 고람수다. 오늘 고라안낸 소식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 주에도 하간 소식 가정오크다 페나한들 러십사에. 안니 놀지도 못하리라 안니 쓰지도 못하리라 노시노라 절만노라 늙어지면 못하리라 아무는 11월인데 달도 차면 기운 날이 얼씨구 얼씨구 나 아니 놀지도 못하리라 율로 갈랑 요방 중안에 마음에 든 여자 있건만은 눈을 치니 안 받아주고 손을 치면은 나무간다 얼씨구 얼씨구 나 아니 놀지도 못하리라 아니 쓰지도 못하리라 왜 때렸나 왜 때렸나 사랑에 넘쳐서 뚝 때렸더니 조금도 미안이 생각 말라 얼씨구 얼씨구나 아니 놀지도 못하리라 아니 쓰지도 못하리라